봐봐. 누워가 볼까봐. 저랑 눈 마주치셨어요. 답이 한번. 제가 문제를 낼게요. 오늘 예상하시는 베스트 11을 제가 맞추면 어, 주전키퍼 양한빈, 이태석, 이한범, 오스마르, 윤종규, 그리고 기성용 있고, 나상우, 고요한, 팔로세비치, 강성진, 조영우. 이따가 또 발표 나잖아요. 네. 다시 올게요, 제가. 네. 카메라 피하는데요, 대? 아, 왜 피하는데? 너무 안 돼, 아직. 작년 개막전과 올해 개막전의 차이점을 말입니다. 우리가 뛰고. 제가 뛰고 안 뛰고? 둘 다 뛰고 안 뛰고? 저희가 뛰고 안 뛰고? 네, 빨리 시작해서 좋아요. 빨리 끝나니까 좋은 거예요. 네. 그건 아니고. 팬들 앞에서 축구 하는 게 좀 그리웠어요. 다시 볼 때만 너무 힘들어가지고. 저희 서울 카메라 이 두 명이네요. 네. 아까부터 잔디를 되게 많이 만지시던데 잔디 상태. 아니 원래 저희 동계훈련 할 때 저 날씨 너무 추워 계속 얼어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 오늘은 좀 안 얼어 있고 푹신푹신하고 잔디도 괜찮네요. 그래도 오늘 날씨도 좀 따뜻해서. 팬분들도 보실 때 좀 따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어? 팬들 오늘 찾아주셨는데 한마디 부탁드려요. 일단 저희 첫 개막부터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따가 저희가 꼭 승리해서 인사하러 꼭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물 뿌렸죠?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? 주인공이신데. 저요? 제가 주인공이에요. 오늘 주인공 하실 거잖아요. 네? 아이고 주인공은 만들어주면 하죠. 올해는 9수를 깨고 한 20골 넣으실 계획이죠? 네, 저는 그런 징크스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. 9수 무조건 올해는 깰 수 있도록 안 다치고 잘 해야죠. 제가 미션 드릴게요. 올해 이제 첫 경기잖아요. 네. 20골 이상 넣으실 거잖아요, 올해. 네. 그중 한 골은 이제 주민 서울만을 위한 세레모니 가능하신지. 그럼 제가 그것도 구상을 해야 되나요? 세레모니도? 주민 서울만을 위한.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잘 한번 짜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셨나요? 이제 벌써 2022 시즌 개막인데 올 한 시즌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개막전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
올려보기도 하고. 우리
주인공 저기 있잖아요. 주인공 된 사람만 저기 가는 거 아니에요?
저는 다음을 계약하겠습니다. 대구 오랜만에 이기고 또 개막전이라 가지고 또 팬들도 많이 오셨는데 또 팬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기쁨을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지리는데요.